장모님이 밥 먹고 나가라는데 그렇게 못 나갑니다. 떡 두 개 먹고 나갔네. 오늘은 그러면 익스텐션 차고 익스텐션으로 펌핑 다 최대한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핵 들어가야 돼. 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익스텐션 도대체 몇 세트 차는 거예요? 지금 우리 네. 15세트 15세트요? 25 15세트 7 8 9 10 형님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? 이거 5세트 할 거라고요? 아니 6장 5세트 메인 6장이 네. 5세트 아 아직 워밍업이었어요? 100개 했습니다. 100개. 아. 스쿼트를 하실 거라고요? 아. 하면 어떻게 하면 되니까. 네. 하면 되니까. 네. 오케이. 렛츠고. 인터뷰가 있겠습니다. 왜 갑자기 중량 올리셨나요? 이유가 뭐죠? 다음 주 월요일은 120으로 해야 돼서. 아, 미리 120으로 100개 해야 돼서. 미리 올린 거예요? 심리적으로 지금 조금 빨리 해 나가야지. 아. 4월 달부터 메인 5월 대회니까 빨리 훈련량 올려야죠. 아. 상체는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려놨으니까. 하체를 또 올려야지. 그러면 일단 목표는 지금 120으로 20개예요? 지금 할 수 있으면 해야죠. 서포터 받으면서. 서포터 없이도 지금 에너지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하체 강도 올라갔어요. 가자.
있어. 자, 집중. 가자, 가자. 전 이게 마지막 운동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운동이 하나 더 남았다고 하네요. 죽겠네. 근데 이거 헥스쿼트 할 때 홈롤러를 끼고 하면 좀 더 쉬운 거예요? 조금 더 그쵸. 어떻게 보면은 중량도 그래.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홈롤러 쓰면은 이제 거의 하체 위주 고관절 위주로만 하니까 허리에 허리는 안 쓰고 언니 하체로만.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서 쓴다는 말씀이시죠?